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그래미 정복에 대한 특집 방송을 우리 김원식 평론가하고 녹화를 하고 나서 아카데미상에서도 우리가 예상했던 너무나 이제 소름 끼칠 만큼 예견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 설명을 드리고자 부분에 사족 같은 것들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아카데미상의 수상 결과는 그래미상의 어떤 결과와 맥락상으로 동일했고 유색인종, 여성, 소수자에 대한 어떤 항복을 선언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급히 이제 추가로 지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그래미를 사실상 들었다 놨다 했던 거 저희들이 그 그래미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곧 권위적이 돼버린 한 시상식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 문화혁명급으로 덮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조류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방탄소년단에게 무대를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시상자로서 무대에 세우고 신인상 후보 대신에 레코딩 패키지 후보로서 무대에 세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좀 해드렸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미 어워드의 정확한 변화 이런 변화들을 아카데미상에서는 더욱더 적나라하게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상은 균형과 다양성, 여성에 대한 헌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상 결과를 냈는데요. 이번에 그 작품상 후보를 보면 일단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작품상에서 강력하게 서로가 다투었던 하나는 그린북이고 하나는 로마였죠. 사실상 로마가 작품상을 받았다면 아카데미상은 그야말로 3배 9고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그런 항복 선언이다. 왜냐? 이제 로마라고 하는 영화는요. 기본적으로 감독이 멕시코 출신의 알폰스 쿠아론 감독이죠. 그런데 이 로마라는 영화는 멕시코에서 다 찍었고요. 멕시코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로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어 영화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이기도 했습니다. 외국 영화죠. 아카데미 개념으로 하면 영화가 작품상 후보를 짝막하게 견주다가 아깝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에게 작품상을 줬더라면 그러면 감독상과 작품상을 동시에 석권하면서 외국 영화가 아카데미를 점령한 그런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깐 영화제 일부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더라도 넷플릭스에서만 개봉된 영화를 아카데미 작품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반발감을 느꼈을 거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린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사위원들의 고충을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새로운 조류 그러니까 라틴계로 대표되는 그런 새로운 플릭스로 대변되는 유통의 혁명들 그런 영화이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전부 유색인종이겠죠. 그러면 유색인종들의 연기에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유통망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작품상은 주지 않았어요. 감독상과 더불어서 삼관왕을 로마한테 이제 안겨준 것이죠. 그리고 이번 아카데미상 결과에서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것이 그린북의 작품상 수상이죠.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는 보세요. 그 흑인과 백인의 우정을 그렸는데 이 영화 안에서는 흑인이 백인을 고용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흑백의 조화와 화해를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상당히 구조적으로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인종 차별과 다른 유색 인종에게 그 쌓는 장벽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고스란히 로마와 또 그린북의 수상에서 그런 반발심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보면요 남우주연상 라미 벨렉이 받았죠. 여우주연상은 올리비아 칼맨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상의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을 남우조연상은 그린북의 마허샬라 알리 그리고 여우조연상은 레지나 킹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4개 부분의 연기상의 주된 상, 연기상의 핵심이 뭐예요? 나무, 여우, 주조연상이잖아요. 그 4개 부분 중에서 3개를 유색인종이 가져갔습니다. 거기다가 올리비아 콜맨이라는 여우 주연상을 받은 여자도 영국 출신의 배우인데 사실은 할리우드에서 비주류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비주류 소수자들에게 나무, 여우, 주조연상이 4개 부분이 전부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대단한 변화다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아카데미상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가 네 개 부분을 가져간 것도 그래서 최다관왕이 됐죠. 이것도 굉장히 큰 그런 변화라고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프레디 메큐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이 프레디 메큐리와 퀸은 어떤 그룹입니까? 실제로 영국 출신의 그룹인데 이 프레디 메큐리가 성소수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지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루머였어요. 그 루머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제 퀸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퀸의 판들이 잘 안 팔리고 실제로 투어를 85년 이후에는 미국 투어를 못합니다. 뭐 그런 상황까지 갔던 그래서 성소수자인 프레드 머큐리를 철저하게 거부했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심장에 보헤미안 랩소디가 그야말로 깃발을 꽂았고 그리고 사관왕을 몰아주면서 프레드 머큐리를 다룬 그 영화 한 편으로 복권되었다. 완벽히 복권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미 멜렉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이집트에서 온 그 이민 2세대다. 그 아버지가 이제 이민을 오신 1세대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많이 프레디 같은 그런 일들을 겪었더라면 미쳐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도 훨씬 더 그런 인종적 차별 또 소수자에 대한 어떤 탄압 이런 것들이 항존해 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비판을 에둘러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이제 이민 2세대이면서 동시에 그런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내 목소리를 내길 원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찾아다녔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상소감에. 이 내용들을 갖다가 보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지금 현존하는 문제 그러니까 인종끼리의 갈등, 차별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그 소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것을 예술가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혹은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로서 이번에 아카데미의 상의 결과가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한 어떤 헌정 이런 부분은 레이디 가가의 주제가상 수상으로 우리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역대 아카데미에서 이제 여자들의 어떤 그 수상이 남자 예술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평가절하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야말로 레이디 가가를 위한 레이디 가가에 의한 레이디 가가의 영화였 The Star is Born이 주제가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레이디 가가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큰 길을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세상이 변했다. 21세기구나 정말. 이제는 그러니까 21세기는 이미 시간적으로는 와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지금 2018년, 2017년 이때부터 21세기가 오고 있는 것이고 2019년에 와서 확실하게 이 세계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인증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미에서 방탄소년단이 받았던 그런 환호와 또 대접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라미 멜렉과 프레디 머큐리 그리고 퀸이 받은 그러한 대접 그리고 레이디 가가 받은 점. 레이디 가가는 또 그래미에서도 2관왕을 하죠. 이게 그 서로 일맥상통한 그런 흐름들이라고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 한국의 다양한 그런 그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혹은 거기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또 다른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바뀐 가운데서 예전보다 훨씬 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우리들이 지금의 현재 그 열려져 있는 놀라운 초고속 인터넷 세상에서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세계 시장에 우리들의 컨텐츠를 선보일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전략 그리고 실효성 있는 그야말로 효율적인 전략 이런 전략들이
컨텐츠 업계에 정말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미 여러분들이 그 방탄소년단의 성취에 대해서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테니까 아카데미에서의 우리의 성취도 기대를 하시면서 다음번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필대로가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들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성수 필대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안녕!